2016년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식이 환경부 주최로 오늘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 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기여한 19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았고 상주 낙동강변에서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이번 생물 다양성의 날 정부 행사는 작년에 개관한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상주에서 개최됐습니다.